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원일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강의를 해오면서 많은 학생들의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오늘도 회화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유익하고 즐거운 그런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가 오늘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죠. 이 페이지 내용 가운데 보면 열심히 강의를 듣고 또 반복을 하고 그러한 점들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강조된 요점 어떤 것인지 유의하시고요. 또 가급적이면 자주 들으면서 즉흥적으로 따라해보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새로운 단어에 대한 이해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 공부를 위해서 3페이지 넘어와서요. 3페이지 가운데 다룰 내용 중에 요점을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죠. 여러분은 문장 가운데 영어로 손쉽게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I love you 이런 용어들은 다 아시죠? 자, 영어는 여기서 끝이 난 겁니다. I love you. 영어가 끝났는데, 영어는 끝났지만, 이 뒤에 올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는 여러분도 잘 아시죠? on, in, with, 이런 것들입니다. 표기해 볼까요? on이 있고요. in, with, at, 얼마든지 있죠. 여러분이 아는 쉬운 영어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런 단어들은 반드시 목적어를 취한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목적어를 취한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덩어리를 만듭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전치사가 목적어를 취했을 때그 전체를 그렇습니다. 전치사구라고 해요. 이 전치사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전치사구가 해야 하는 역할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 역할은 명사를 꾸밀 수가 있습니다. 네, 명사를 꾸밀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면 the book, book은 book인데 그다음에 on the table, on the table.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on the table은 전치사구예요. on the table. 근데 이것이 무엇을 꾸미죠? 그렇습니다. the book을 꾸며줍니다. the book on the table. 네, 이런 것이 형용사구입니다. 명사를 꾸밀 때 우리가 형용사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형용사구. 그런데 형용사구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 전치사가 동사를 꾸밀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예를 들어볼까요? 형용사가 동사를 꾸미는 거. 예를 들어보죠. 나는 공부합니다. 그러면 I study. 그런데 어디에서요? In the room. In the room. 그러면 이런 경우에 in the room 역시 전치사구예요. In the room 전치사구. 네, 이 경우에는 in the room이 study 동사를 꾸미는 거예요. study를 꾸민다. 그래서 이것은 부사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앞에 거 명사를 꾸밀 때는 그것은 명사를 꾸미면 형용사구입니다. 형용사구. 근데 이렇게 동사를 꾸밀 때는 부사구 해서 전치사는요, 기억해 두세요. 많이 있지만 이렇게 아주 많아요. on, with, at 많이 있는데 그러나 이들이 할수 있는 역할은 꼭 명사를 꾸며서 형용사구가 되거나 동사를 꾸며서 부사구가 되거나 이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러면 다음 강의를 진행하여 이번에는 명사절에 대하여, 접속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접속사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아까 전치사와는 조금 다릅니다만, 여러분 다 아는 단어들입니다. 예를 들어, after라든가, 또는 before라든가, before, 또는 when, 또는 if, whether, 또 because, 얼마든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모두 접속사들입니다. 이 접속사는 무엇이 중요하죠? 예, 접속사에는 중요한 것이 반드시 뒤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와야 돼요. 주어 동사. 그 접속사가 주어 동사를 동반한다. 꼭 모양을 기억해 둬야겠죠. 접속사는 주어 동. 접속사는 주어 동. 그런데 이렇게 접속사가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차지할까요? 그것은 명사절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명사절. 또 하나는 부사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사절. 근데 명사절로 되면 명사절로 쓰일 때는 주어 노릇 목적어 노릇, 문장 안에서 말입니다. 보어 노릇, 좀 어렵지만 본격절 노릇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다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복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복습. 그런가면 부사절이 될 때는 그때는 동사를 수식합니다. 그래서 때를 나타내거나 이유를 나타내고 조건을 나타내거나 장소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니까 영어를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지죠? 오늘 공부의 것을 간단히
정리하면 전치사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전치사 그리고 접속사에 대한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전치사가 형용사구가 되거나 부사구로 쓰일 수 있죠. 형용사구나 부사구가 명사를 꾸밀 때 그러하며 부사구는 동사를 꾸밀 때 그렇습니다. 접속사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접속사는 반드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어동, 주어동사 와야 돼요. 그래서 이들은 명사절 노릇을 하거나 또는 부사절 노릇을 한다는 걸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장 안에서 역할이 주어나 목적어, 보어 내지는 동격절 이런 역할이고 또 부사절의 경우는 동사를 꾸밉니다. 그리하여 때나 이유, 조건, 장소 이런 걸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샘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으로서 오늘 준비되었던 그렇습니다. 샘플 강의를 마쳐보겠습니다. This is the end. This is the end of the lecture. Goodbye for now. 강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강의 즐기셨습니까?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